자, 이번 시간에는 우편 상식, 금융 상식, 파이널 강의에 대해서 간략히 학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강의의 목표는 시험 전에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나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기본서를 반복하시면서 암기하는 데 집중하시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갖다가 거기에 덧붙인다라고 한다면 학습에 대한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하여 여러분께서 시험장 가셔서 온전하게 자기 실력 갖다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강의는 전체 다섯 강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2강은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융 상식 예금편, 네 번째 보험편,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상식 관련했을 때 세제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파일 형태로 해서 제공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 보시면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내용인데 국내와 국제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요약해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우편물의 규격이라든지 중량, 요금, 그다음에 우편물 관련했을 때뭐 접수나 취급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요금 감액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산만하잖아요. 교재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 그런 것들을 갖다 가급적 축약해서 한두 페이지 범위 내에서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핵심 사항 체크해 볼수 있도록 제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 보시면은 이제 벌칙 관련했을 때 내용도 예전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와 관련했을 때좀더 일목요연하게 관련된 내용을 갖다 살펴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보시면은 금융상식 예금편 최종 정리, 세 번째는 보험편 최종 정리라고 했는데 묶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상품 관련했을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걸 갖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봤을 때 어떻게 분류가 될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예금 상품 중에서 연령에 따라서 아니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주체,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정사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에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지, 그 밖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도 같이 내용 갖다 보실 거고요. 특별히 보험편 관련했을 때 내용에서는 우리가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 상품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기준을 갖다가 몇 가지 세워가지고 세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류되는 상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갖다가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시험 전에 최종적으로 한번 마무리하시는 차원에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세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보시면 그 아주 복잡한 세금 관련된 내용들이 이슈로 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금융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라든지 그다음에 보험편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제 특징,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연금 상품 관련했을 때 세액공제,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주요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 밖에 증여나 상속 관련했을 때또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몇 가지 정리해서 교환으로 작성해 놨으니까 시험 전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 갖다가 여기에서 한 번쯤 확인하고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되고 교환이 제공될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 파이널 길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마무리하는데 여러 가지 또 시간 투입 대비 효율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길게 안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환으로 제공해 드린 내용을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또 비교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내가 놓쳤는지, 그다음에 알고 있는 사실이 정확하게 맞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강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